119가 잘못된 곳으로 출동해 50대 남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전국에 있는 소방본부 모두 카카오나 네이버 등 민간 지도에 의존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언제든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소방본부의 뚜렷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윤아 기자입니다. 119 도움을 받지 못해 일주일 뒤 숨진 상태로 발견된 50대 남성. 119는 카카오 지도 오류로 280m 떨어진 곳에 잘못 출동하고 말았고 두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신고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GPS라는 부분들이 찍힌 위치가 정확하게 찍힌 게 아니고 이 반경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일주일 뒤 숨진 채 발견된 신고자집 곳곳에는 피를 토한 흔적이 발견됐는데 신고 전화를 마지막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 한 명의 GPS 신고가 나중에 근데 다음 지도 이렇게 현재 17개 시도 소방본부 모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민간기업이 만든 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만큼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하지만 국가기관이 민간 지도에 의존하는 셈입니다. 지도 오류나 통신장애가 일어나면 언제든 구급 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지도 개발 비용과 업데이트 등이 문제입니다. 어떤 포털 사이트 지도를 써야 하는지 뚜렷한 기준도 없고 민간 기업에 오류로 인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에서 많이 쓰고 자주 쓰다 보니까 오류 지적이 많이 나와서 업데이트가 매우 빨라서 정확도도 높은 편이에요. 작은 확률이지만 이거 사고가 터졌으니 뭐 문제가 되긴 했지만 책임은 때 참 애매하죠. 상위 기관인 소방청도 뚜렷한 대안을 못 내고 있는 가운데 유족은 국가 배상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